자,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무를 한번 캐서 사슴벌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를 일단 우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로 차서 요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여기 사슴벌레 나오겠는데요? 일단 우선 장갑 끼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여기에 이제 시큰이 있는데, 자, 여기 보이세요? 바로 이게 다 시큰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와, 크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시큰들이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아래쪽에 유충이 한 마리 있었어요. 자, 이렇게 파서 보면, 아마 톱사슴벌레 유충 같은데, 이거는 제가 따로 잡아가진 않을게요. 이거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볼땐 여기 아래에 흙을 쭉 파면 아마 성충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삽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건 파기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자, 일단 요 나무 한번 조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도 유충이 한 마리 붙어 있네요. 여기 작으니까 제가 큰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옆쪽에 이렇게 큰 시큰이 하나 있는데, 여기 유충 보이세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땐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데려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일단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좀 큼직한 유충이 나왔어요. 자, 여기 이렇게 유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셨더니 나왔습니다. 와,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톱사슴벌레 같은데 이렇게 먹방을 만들고 있었네요. 자, 애기체는 이제 톱사슴벌레 아마 암컷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뒤에 노란 난소가 있기 때문에 암컷으로 추정이 되고, 일단 요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거대 미럼도 나왔어요. 와, 와, 뭐야, 엄청나게 큰 미럼인데, 오, 징그러워. 이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아벌레 유충이나 거저리 쪽 이제 유충 같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아마 시기가 좀 일러가지고 유충들이 1령, 2령, 2령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3령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조금만 하다가 요거 다시 묻어놓고 좀 시기가 지난 다음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여기도 이렇게 한 마리 박혀있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 작은 유충들이라 사실 지금 손맛이 별로 없어요. 채집하는 그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막 이렇게 조금만 쪼개다가 다시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충도 안 나올 시기라서 애매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같이 넣어두면 어차피 이 친구들은 흙 쪽도 먹기 때문에 같이 방생을 여기다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해주고요. 와, 지금 갈이 엄청 깊었는데, 아직 조금 더 추워져야 될것 같은 기분이 있네요. 이게 날씨가 뭔가 좀 따뜻하고 약간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볼땐한 11월 말쯤, 11월 중순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맞춰보고, 살짝 감성 영상, 오늘은 감성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